지도 위의 어떤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적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위도, 경도가 담겨 있는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여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위에 특정 지점을 표시하는 것을 마커라고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지도와 마커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한 대구 지하철 승차 인원 노트북을 열겠습니다. 메뉴, 런타임, 런타임 모두 실행을 클릭하여 코드를 모두 실행시켜줍니다. 지도 시각화를 위해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폴리움을 사용하여 지도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맵은 volume.map 괄호 열고 location은 대괄호라고 입력한 후 지도의 가운데 위치를 정해주겠습니다. 이때 맵을 적을 때는 대문자 M을 사용해야 합니다. 크롬에 새 창을 열어서 구글 맵을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을 검색해서 대구시청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옮기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다시 콜앱으로 돌아와서 대괄호 다음에 Ctrl V를 해서 위도 경도를 붙여 넣어 줍니다. 대괄호를 닫고 줌 스타트는 12를 입력합니다. 줌은 지도가 보이는 범위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맵에 지도가 저장이 됩니다. Ctrl MB를 눌러 한 줄 아래 맵을 입력하고 실행해 봅니다. 대구 지도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 지하철역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에 있는 역, 위도, 경도 칼럼을 차례로 불러와서 지도 위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이때는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불러와서 역 이름을 name으로, 위도를 LAT로, 경도를 LON으로 각각 저장을 한 후 계속 반복적으로 끝까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마커는 volume.marker, 이때도 M은 대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LAT, LON, 그리고 팝업은 name으로 지정을 하고 addTo를 사용하여 맵에 붙여줍니다. 데이터 안에 있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하나씩 불러와서 역 이름은 name, 위도는 LAT, 경도는 LON에 차례로 입력하여 마커에 LAT, LON, name을 반복적으로 붙여주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다시 맵을 호출해보면 지도 위에 지하철역이 표시됩니다. 마커를 클릭하면 지하철 역명이 팝업으로 나타나고요. 지도 위에 마우스를 스크롤하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치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차 인원에 따라 마커의 색깔을 바꾸어 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